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 TV의 클래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두왕입니다. 아, 우리 구두왕도 오늘은 저희 클래시 TV 굿즈를 착용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커플로. 오늘 또 왜 구두왕이랑 이렇게 모였냐면 오늘은 쉽고 유용하게 구두끈을 묶는 방법을 우리 구두왕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클래시 TV 큰일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두끈을 묶는 방법은 싱글입니다. 네, 싱글의 경우에는 가장 심플하면서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방법이 간단하면서 신을 신고 벗기에 편한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는 구두끈 묶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우선 맨 아래 칸에 끈을 끼워 넣는데요. 끈을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양쪽의 길이는 마지막에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적으로만 맞춰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두끈의 한쪽은 옆으로 잘 정돈해서 두시고요. 이 하나로만 이용해서 다음 칸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꺼내시고 반대쪽에 바깥쪽에서 안으로 맨 위에 한 칸씩 남을 때까지 계속해 주시고 마감 부분에는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고 아까 옆으로 정돈해줬던 끈을 주의하실 점은 끈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통과된 반대쪽으로 위치하시게끔 한 다음에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해서 당겨주시면 일단 끈을 다 끼워 넣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양쪽 끈에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긴 쪽을 차례차례 당겨주시면 됩니다. 구두를 착용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은 오버랩 방법인데요. 구두보다는 보통 스니커즈나 부츠 같은 것들, 클래식한 구두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신발을 신을 때 보통 이렇게 오버랩 크로스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스니커즈를 가지고 오버랩 방법으로 묶어볼 텐데 시작 방법은 싱글이랑 똑같아요. 네, 맨 밑에 칸은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반대쪽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오버랩 같은 경우는 최초의 양쪽의 균형을 길이를 똑같이 맞춰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X자로 계속해서 교차해서 위쪽으로 묶어 나가는 것인데 반대쪽으로 당겨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완전히 당겨 주시면 반대편에 있는 끈을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만일 지금 시범에서 보이는 스니커즈처럼 가운데 이제 구멍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그 구멍도 잘 보시고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 매듭 같은 경우는 끈을 묶고 풀기가 쉽도록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 나중에 끈을 묶기가 쉬우실 거예요. 끈을 잘 끼웠다면 이제 매듭을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매듭은 일반적으로는 사실 큰 뭐 어떤 요령이나 방법은 없고 운동화끈 묶으시듯이 한번 묶어주시고 리본 모양이 나오게끔 묶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매듭을 좀 힘있게 당겨주시면 잘 풀리지 않아요. 가장 일반적인 리본으로 이제 묶어주시고 구두 같은 경우에 끈이 살짝 드러나는 것도 멋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구두왕의 기본적인 리본 묶기 방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도 잘 풀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묶어줘야 좀 리본이 잘 안 풀릴까요? 그럴 때도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묶기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기본 리본 묶기처럼 시작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교차를 해주시고 교차하신 그 똑같은 방향으로 한 번을 이중으로 더 넣어주세요. 이 상태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매듭을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두 개가 묶여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본 묶기 방식으로 양쪽을 통과시켜서 빼주시는데요.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한 번을 더 집어넣어서 빼주세요. 끝까지 당겼을 때 마감 부분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단단히 이제 당겨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훨씬 단단하게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클로버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혹시 끈이 안 보이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네, 끈이 안 보이게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번에도 한쪽 끈은 옆으로 정리해서 그냥 두시고 이 한쪽 끈만을 사용할 거예요. 자, 싱글이나 오버랩의 경우에는 끈이 안쪽으로 통과가 되고 반대쪽으로 끈을 올린다면요. 요거는 본인이 끈을 집어넣은 그 위쪽으로 먼저 바로 올려주세요. 바로 올려서 끼우신 후에 반대쪽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러한 모양이 되면 다시 통과가 된 그 바로 윗부분으로 끈을 끼우신 후에 반대쪽으로 넘기시고요. 반복입니다. 끈이 들어간 쪽으로 바로 그 위쪽으로 빼신 후에 반대쪽으로 넘겨주시고 완전히 맨 윗부분까지 전부 다 바로 위쪽으로 끼워주시고 반대쪽으로 이제 넘기시는데 이렇게 하신 후에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끈을 한번 묶어놓으면 다시 풀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신으시는 분의 발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발에 맞게 잘 정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완전히 정리가 끝났으면 한번 이렇게 통과시켜서 묶어주세요. 바짝 당겨주시게 되면 이 매듭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죠. 이 상태에서 풀리지 않게끔만 다시 한번 통과시켜주셔서 매듭을 강하게 당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남은 끈은 필요에 의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신으시던지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가위로 알맞은 길이로 잘라내버리시고 신으시게 되면 바깥으로 끈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구두를 신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태로 이제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구두환과 함께 구두 끈을 묶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해주실 때는 알람을 꼭 켜주셔야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처럼 구두 끈을 묶은 힘찬 발걸음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